네덜란드 여성이 홀로그램 형태로 구현된 인공지능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서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일 정말 가능할까요? 조아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블레이드러너 2049 속 주인공인 복제인간 케이는 홀로그램 형태의 인공지능 조이와 사랑에 빠집니다. I always told you, you're special. 영화 속 이야기가 네덜란드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스페인계 네덜란드 여성 예술가 알리시아 프로미스는 전 연인들의 프로필 정보를 학습한 홀로그램 파트너 아이렉스와 올여름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서 아이렉스와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Do you want to age, to become older, or you want to stay always the same? I think for you it will be nicer when I age, because it's nice to age together. 설거지를 하면서 여느 연인처럼 투닥거리기도 합니다. Of course, if you're not there, I miss you very much. 프라미스는 로봇은 인간의 성적 파트너가 될 것이고 다음은 인간과 인공지능을 정서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사랑의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결혼식을 일종의 퍼포먼스로 보면서도 담보대출은 어떻게 받을 것인지 등 향후 이들이 부부로서 어떻게 살지 궁금증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